네, 샬롬 반갑습니다. 엔젤존 세수하고 생얼 공주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내 가니까 간판에 생얼 공주라고 되어 있고,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엔젤존 유튜브가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사건. 네, 여보, 당신 지금 속옷만 입고 있네요. 다리는 나오면 안 되겠네요. 네, 댕신아, 각장 움직이면 안 돼요. 각장노가 지금 이렇게 수건을 산더미 같은 수건을 개어주었네요. 감사합니다. TV 삼성이 지고 이기고 있어요. 삼성이 이기고 있는데 경기 보면서 이렇게 빨래를 개어줘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시네요. 삼성이 이기고 있습니다. 2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요거 8회예요? 8회 뭔데요? 말이에요? 8회 말에 2대 0이 되었습니다. 누가 잘하는데요? 여보, 난 잘하는 사람 몰라서. 여보, 누가 잘해요? 난 선수들을 몰라서. 그 누군데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잘한다고 하네요. 던지는 사람 투수가 잘한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 하고 선전이라. 네, 오승환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제 가족이 여기가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아니고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가 2018년도 단기 선교를 바탕에 가게 되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 엔젤송, 각장노, 은호, 용호, 현우입니다. 여보, 이거 배경이 뭐였죠? 여보, 싱가포르 식물원 이거 뭘 꾸며놓은 거였죠? 오즈의 마법사. 네, 오즈의 마법사를 이렇게 식물원에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입장표를 들고 이렇게 있네요. 네, 빨간 백은 어머니께서 주신 거고, 네, 모자는 지금 쓰고 다니는 모자 쓰고 있네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온 가족이 단기 선교 가서 현우는 5학년 때잘 다녀왔습니다. 용호가 이때 보이네요. 또 각장노 저 이렇게 온 가족이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줄을 깃발아 사진이 가려져 있네요. 예, 줄을 깃발아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울어진. 네, 주를 기뻐하라 됐네요. 주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네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 맨발 걷기 하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맨발 걷기 잘 하시고,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네, 토마토를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했는데, 오늘 족발을 다 먹고 뼈만 남았는데, 족발은 항상 밑에 뼈가 잔뜩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추는 집에 있는 상추 꺼내고, 산장 이렇게 다 보여서 다 먹고, 간장 이렇게 맛있게 찍어 먹었습니다. 낮에 보여드린 감자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콩도 있네요. 네, 족발이 시내에서 사왔는데 맛있을 줄 알았는데, 용호가 외국 족발이라고, 덴마크산 족발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어머니께도 갖다 드려서 다음도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시내에서 팔길래 맛있는 건 줄 알고 드렸는데 사다 하고 드렸는 게 산게 비지떡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걸 다 먹고 또 부모님께도 어머니께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와.